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환호성을 지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비명으로 깜빡하셨죠? 넋 놓고 있었네. 자,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칸 영화제, 제75회 칸 영화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한국 영화의 힘 제대로 보여줬다 얘기를 하는데, 먼저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 수상했고요.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인데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이 두 개의 본상을 가져왔습니다. 예. 엄청나죠? 사실 그 본 행사 겸 해서 그 극장 상영이 되는 곳이 리미에르의 그렇죠. 영화관이거든요. 근데 거기 외벽에 예전에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홍보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작품이 다 뭐 걸개 그림도 뭐 걸개 사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터도 걸려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사실은 뭐 경쟁 부분 두 작품만 얘기하지만 비경쟁 부분에서도 진짜 이제 감독이죠? 그렇죠. 예. 이정재 감독. 네. 예. 헌트 같은 경우에 정우성 주연. 네. 와. 헌트. 그래서 야. 사실 헤어질 결심하고 불어꽃 전에 제일 먼저 공개가 됐는데 그야말로 다 매진이었습니다. 아. 물론 그 작품은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시원하게 많은 분들이 봐서 호평을 또 내리기도 했고, 또 이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 그리고 문수진 감독의 각질 애니메이션 단편도 있어서 정말 다섯 편이나 초청이 돼서 사실 3년 만에 이제 공개 대면 영화제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한국판이었다. 맞아요. 판을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테마가 한국 영화 아니었어? 그랬나요? 테마가 진짜. 코리아였어. 그러니까. 또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네 번째인가요? 이번이? 아, 본상에 이제 그 후보로 간 거는 네 번이고 네. 비경쟁 부분까지는 7번이고 또 6번 정도 우리 작품이 후보로 올랐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두 개 작품이 본격적으로 수상을 받았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미 그 연기상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상을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칸의 규정이 뭐냐면 황금종려상하고 배우상을 같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쨌든 이번에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네. 예측은 됐었죠. 예. 실제로 지금 그 송강호 배우는 그 경쟁 부분만 네 번을 갔는데 네 번 다 남우주연상 후보로도 거론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경쟁 부분이 밀양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정말 너무 돋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우주연상이 가면서 남우주연상은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했죠. 전도연이 감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거는 송강호 때문이었다. 그쵸. 그렇게 기억을 했고 그다음에 또 박쥐. 박쥐에도 진짜 뭐 다 김옥빈이 전부 다 너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송강호가 참 굉장히 그 진짜 나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그 파격적인 연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장면이 독이 됐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오히려 손해를 좀 봤었고. 아 근데 여배우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도 능력인 최고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생충에서는 그런 이유로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 브로커에서 그 송강호 배우한테 상을 준 거는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박찬욱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실상부한 깐의 남자죠. 깐이 가장 사랑한 한국 감독이 깐느박. 그럼요. 깐느박. 깐느박이에요 진짜 별명이. 일단 올드보이로 2004년에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때 깐이 얼마나 놀랐냐면은 어떻게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었지? 이게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이후에 유럽의 사방에서 이 박찬욱이라는 사람의 어떤 총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더불어서 JSA 같은 작품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늘 세계 영화제에서 야 박찬욱이 뭐 감독을 한대? 그러면 무조건 초청. 초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200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 대상 줘야 된다고 이자벨 위페르가 때를 썼어요. 야 어떻게 이 작품을 대상을 안 주고 니들 어떻게 심사위원장으로 밀어내느냐. 프랑스 배우죠. 프랑스 배우가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정말 티내게
그런 그 주문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요. 아가씨로 4년 만에 갔었을 때 이 아가씨라는 작품은 상당히 정말 절제되어 있는 작품이고 솔직히 말하면 도망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피해 때문에 작품을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원작 소설이었죠 아마? 그 원작 소설을 가지고 와서 한국판으로 이렇게 일종의 번안을 해가지고 만드는 애둘러가는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로 애둘러가는 그런 작전을 통해가지고 이걸 했고 소재 자체도 주제의식도 다 이게 페미니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쓴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게 벌칸상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주는 그런 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찾아가기로는 경쟁 부분으로 네 번째에 들어가서 그 헤어질 결심으로 드디어 19개의 깐느 공개작 중에서 최고 점수 3.2점을 받고 걸작이라는 소리도 듣고 가디언에서는 별 5개 받았고 뭐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번에 상을 갖다 받게 됩니다. 감독상. 뭐 칸과 인연이 오래된 감독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드디어 예. 이제 감독상을 받은 것뿐이고. 깐 말고 또 좋아하는 데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알프레드 바우어상 2007년에 줬고요. 2011년에는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영화 부문에 황금공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단편영화였던 게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 파란 말자. 최근에도 하나 찍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시 고수는 장비가 필요 없다고 아이폰으로도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일단은 가장 최신작이라고 볼 수 있는 브로커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브로커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입니다. 일본 감독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각인이 돼 있죠. 예. 주로 가족주의 영화를 이제 잔잔하게 만들어 왔는데 어쨌든 뭐 제작진하고 뭐 자본하고 배우들도 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뭐 박찬욱 감독도 이번에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거든요. 이게 뭐 반드시 한국 영화다 이런 게 아니고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영화인들이 공통으로 영화 제작을 한 작품. 그래서 뭐 탕웨이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히로카즈 영화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점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베이비박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아기를 놓게 만드는 그런 상자인데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이 베이비박스에 어떤 여성이 아이를 거기다 놓는데 그 아이 엄마가 바로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성이 이제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가 좀 더 그래도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바람을 이 상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현이 이제 바로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이고 뭐 강동원 씨 이런 그 일종의 패밀리한테 그걸 전해주니까 인간적인 감정에서 그럼 좋은 부모를 찾아주자라고 해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사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두나 씨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전 브로커다. 이거 매매하는 사람들이다.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형사죠? 네, 형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펼쳐지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면모도 나오고 또 대안가족적인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런 좀 잔잔한 내용이 워낙 요즘에 뭐 국제영화제에서는 약간 센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호불호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 자체로는 수상 못하더라도 연기상 정도는 받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좀 돋보였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한테 딱 맞는 작품이 온 거예요. 실제로 송강호의 연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이중적인 그런 연기들을 참 잘해내잖아요. 진짜 비극적인 환경에 있는 서민인데 네. 자기의 어떤 고통들을 비극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희극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기생충에서 그게 너무 돋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기가 영화제에서는 각광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송강호가 네 번에 걸친 도전을 통해서 이번에 받았던 것이 사실은 이전까지의 그 송강호의 연기가 탁월하다는 사실은 다들 전문가들이 알았지만 거기에 정말 너무너무 강렬하게 그냥
좌중을 휘어잡는 그런 연기로 살인마 연기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꾸 저렇게 격정적인 감정을 뽑아내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 너무 그 정말 짜잔하지 않니? 뭐 이런 식의 항상 밀려서 상을 못 받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츠는 있다 보니까 이 짜잔한 연기에 그 정말 대명사입니다.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을 보다 보면 굉장히 섬세하죠. 섬세하지만 다들 우울해지죠. 참 저 사람들 착한 것 같은데 정말 답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화해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답답해지네. 그래서 일본판 휴먼 드라마의 전형을 그려낸 작품인데 그 감독인데 네. 그 감독에게 딱 맞는 송강호라는 에너지가 붙었고 거기다가 이 배두나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또 다른 페르소나예요. 예전에 그 공기 인형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배두나가 일본의 첫 주연을 할 때 그때 이 고레다 감독하고 작품을 같이 했고 고레다 감독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배두나는 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와 자기를 일치시키는 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한국 배우한테 빠져갖고 이분들이 한국 배우랑 작업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레다 감독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 배두나와 너무너무 신비로운 아이유와 거기다가 국내 최고 미남 강동원 송강호까지 만나놨는데 이 네 개의 색깔이 다 달라. 네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재밌을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특히나 또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생활 연기 워낙 유명하긴 한데 네. 어떤 연기가 또 특히나 좋은 평가를 좀 받았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연기도 있지만 그 연기 전에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그 유럽 영화제들이 아시아 배우들에 대해서 주로 그 여자 연기자를 소비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연 씨나 이제 강수연 씨가 상을 받았을 때, 특히 강수연 씨가 상을 받았을 때, 이거 여성을 소비하는 방식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이건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남자 배우들이 더 뚫고 들어가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BTS도 그렇지만은, 우리 영화계에서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결국, 계속 문을 두드려가지고 익숙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표현하셨듯이, 생활 연기? 이거 유럽 사람들 잘 이해 못합니다. 예를 그렇지. 들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폭발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그런 연기들을 주로 남성들이 구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강호 씨를 주로 서민전 욕망을 드러내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해악과 풍자를 가미하면서 선과 악을 넘어서는 이 상대적인 캐릭터를 이제 잘 구사하는데 이런 캐릭터를 문화적으로 잘 인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감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특수한 연기가 아니고 일정 정도의 보편적인 연기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각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문화적 인식을 바꾼다는 게 단기간에 막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K-POP도 결국 그래미 어워즈를 계속 두드려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아시아 배우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아시아계 남자 배우들은 악역 아니면 상 못 받는다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악역으로 소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해야지만 또 인정해주고. 네. 이분들도 특히나 깡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영화 산업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들여다보고 할리우드에 데려갈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할리우드에 가면 악역밖에 할 게 없어. 그럼 악역자라는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상을 주기가 딱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뭐 양조위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저 사람은 데려다가 악역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뭐 상 주고만 이랬던 거거든요. 송강호도 박쥐에서 일부러 그런 걸 갖다가 좀 돋보이게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는 악역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 마음에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명분으로 자꾸 선한 의도를 포장한다? 근데 그 선한 의도가 나중엔 진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전환의 반전을 송강호만큼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송강호는 택시운전사에서 그랬어요. 기생충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송강호 스타일의 연기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을 만나서
드디어 송강호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A부터 시작됐던 그 생활 그럼요. 연기가 네. 드디어 터져 나왔다고. 그때 계속 터졌는데 이제 초코파이 한 입에 먹는 연기 네. 이런 거. 네. 자, 그런데 브로커는 또 6월 8일에 개봉 예정이라서 저희가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헤어질 결심 이 영화도 얘기를 좀 해봐야죠.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맨틱 스릴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애 이야기에 이제 스릴러를 포장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고 또 기존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좀 매운맛이었다고 하면 이건 네. 순한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겉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여기도 이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 뭐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을 죽인 그런 피의자로 아내가 이제 의심이 되는데 사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금기를 넘어서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올드보이에서는 근친상간이라는 소재가 네.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JSA 같은 경우도 남과 북의 어떤 금기를 네. 넘어선 내용이었고요. 박쥐 같은 경우는 신부와 그 신부 그러네요. 이제 성당에 다니는 그런 신자 그 뭐 불륜이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가씨는 이제 동성애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뤘었는데 그래서 항상 금기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 작품도 사실 금기는 넘어섭니다. 어떻게 피의자를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뭐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격정적인 어떤 성애 장면이 안 나와서 결국 치밀한 심리 게임 내지는 그 서사 구조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점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센 장면은 이제 너무 많아. 그렇죠. 금기를 넘어선 정보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가일수록 치밀한 심리게임.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시놉시스는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시놉시스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반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반전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 감독상을 받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 작품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를 본 적 없는 사람이 만든 최고의 히치콕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 오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뷰를 이 깐 영화제 리뷰를 썼는데 거기서 현기증이라고 하는 작품이 떠오른다. 현기증서부터 오는 그 로맨틱 스릴러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 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류의 그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뭐 아마 넷플릭스나 혹은 뭐 그 지금 있는 OTT 들어가 가지고 한번 미국 영화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의 한 30%는 스릴러 중에 이런 스릴러.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살인자야. 근데 그 살인자인 사람은 짐작이 돼. 빠고 이제 막 이렇게 그 형사가 오히려 빠져들어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와 분위기와 정서는 전부 한국이에요.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탕웨이가 중국인인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인은 어떤 위치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늘 의심받죠. 그렇죠? 또 혐오의 대상이죠. 한국에서 중국인이란. 근데 그게 탕웨이예요. 이중적이죠. 정말 정말 이중적이죠. 이제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가 이해할 때 우리가 세 개의 키워드를 갖다 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찬욱이 이 영화는 이전에 만든 다른 영화들보다 더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영화다. 이 얘기는 한국적 DNA 즉 경계성이라고 하는 걸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박찬욱도 이제 안 거예요. 너무 서구의 이야기나 서사나 스타일로만 가서는 오히려 매력적이지 우리, 않은 거죠. 그렇죠. 나의 장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친절한 금자씨 이래 콤비로 활동하는 정석영 작가가 이 백지서부터 같이 시작하자고 해놓고 그때 떠올랐던 이야기가 스위스 추리소설 시리즈였다는 거예요. 마르틴 베르크 시리즈였다는데 여기서 보면 경찰관이 너무 친절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 이제 공권력이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탕웨이였어. 그냥 작가가 탕웨이를 쓰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처음에 모티브를 갖다 참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선 뭐라 할 것 같아. 신선들 같이 얘기를 시작해. 처음에 나는 뭔가 안개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서 안개를 탁 듣는 거예요. 안개 속에 하는 노래를.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뭐 이 스위스 소설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형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그 피의자는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된다고 작가가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인이어야 되느냐? 탕웨이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탕웨이에게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다. 염두에 두고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 아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해일과 탕웨이, 박해일은 그렇다 치는데 로맨틱 스릴러에 어울릴까 하는 의문도 좀 있거든요. 글쎄요. 박해일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은 이순신 장군을 경험을 합니다. 스펙트럼이 넓네요. 아니 근데 데뷔작이 살인의 추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때 살인의 추억에서는 이제 이제 용의자로 네. 이제 했기 때문에 위치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끼였나요? 그 영화도 이끼에서도 악역을 갖다 네.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해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 마스크가 약간 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범죄 사건에서 연쇄살인범은 되게 순한 얼굴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방이 방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심을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아닌 것처럼 이제 굴게 되는 그걸 사실 잘 잡아낸 게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잘 잡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캐릭터가 사실은 요즘에 흔히 그 형사에 대한 이미지가 한동안에는 마동석과 같이 조폭 같은 형사들이 그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 박해일 씨처럼 약간 좀 여린 캐릭터이지만은 이제 본성이 욕망으로 들끓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애 목적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틱틱거리는 그런 형사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겉으로는 약간 그런 건데 사실 안으로 보면은 여리고 혹하게 빠지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좀 착안했다고 봐요. 실제로 그 박찬욱 감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기사나 인터뷰를 보면은 처음에 그 스위스 그 형사 얘기를 막 해줄 때 그 형사 얘기를 하면은 귀에 쏙 안 들어오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네. 그럴 때 착한 형사 말이야 박해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름도 해준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이미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성정 이런 것들로 그려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탕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전까지 이 새끼에서 나왔던 그 어떤 면에서는 신비롭고도 어떤 면에서는 순박하고 이런 그 2중 3중의 그런 이미지를 지금 다른 영화에서는 그만한 존재감을 확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를 탕웨이를 그 설득하기 위해서 박찬욱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적 처음 본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했대요. 아, 정말요? 네.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하면서 이 탕웨이가 땀이 났다고. 그 정도로 얘기에 쑥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승낙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작품을 하면서 더더욱 자기의 그러니까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가 되는 그런 네.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영화 안 보시는 분들도 브로커하고 헤어질 결심은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에는 꼭 이렇게 초를 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막아낍니다. 누가 또 축전을 보냈어요. 안 보내도 되는데 굳이 보내셨어요.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셨나요? 혹시 축전 받은 이야기? 뭐 들어는 봤는데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인데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 송강호 씨하고 박찬욱 감독이 결국 블랙리스트 때문에 엄청나게 암흑의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축전의 어떤 의미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반지성주의를 언급하지 않나 그래서 좀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그것에 대한 인정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그 당사자들이 여전히 문화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영화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한 번쯤 더 생각해보게 네. 만드는 오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면 들어와서 이 블랙리스트 피의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축전을 갖다 보냈다 그러면 사과가 먼저죠. 그럼 진정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축전을 진짜 발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 모르게 정말 성의없게 그 글을 쓴 데다가 더군다나 거기에서 언급하는 작품들 중에서 이게 취향인지 사상 검열인지 모르지만 특정한 작품을 빼놨어요. 교묘하게 뺐죠. 네. 몇 가지를. 박찬욱 감독의 축전에서는 공동경비구역 JSA를 뺐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 송강호 배우의 축전에서는 변호인과 택시 운전자를 뺐어요. 변호인과 택시 운전사는 우리나라 영화 사에 남아 있어요. 흥행사에 천만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다 빼고 박쥐 이런 건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축전의 의미가 뭘까라는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조롱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전을 통해서 숟가락 얹어보려고 하는 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찬욱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 역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잖아요. 아니 사실 송강호 씨가 무슨 뭐 이념적으로 뭐 투철한 분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극단 연우에서 열심히 연극을 했고 처음 출발이 기억하시듯이 초록 물고기에서 깡패로 나왔어요. 네. 재떨이 던지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깡패인 줄 알았어. 진짜 깡패 되고 온 줄 알았죠. 너무 깡패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캐스팅이 됐잖아요. 넘버3에서 그래서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불사파 두목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코믹 연기 보여줬고 생활 연기 보여줬는데 사실 인간적인 정서로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런 변호인에 출연했느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렇죠. 송강호 씨도 김해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김해 출신의 송강호 씨가 가서 연기를 하지 누가 합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세로 봤을 때 아니 지역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그런 거 없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 무슨 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동할 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모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 문화체육부의 아니, 모 국장이 직접 모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헌법까지도 다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판결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져야 할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그 취임사에서 다 끝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송강호 씨는 뭐 변호인 이후에 4년 동안 작품을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박찬욱 감독님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렇죠. 뭐 이 박찬욱 감독은 사실 한국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을 제작할 사람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리우드에서 계속 작품을 했고 뭐 아가씨로 복귀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작품이다라는 네. 걸 강조하면서 또 상당히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아가씨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결국 그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나 뭐 유감의 표시 같은 것도 없이 더군다나 좌파들은 전부 싹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마구 써가겠던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 되어서 그래서 축전을 보낸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사실은 이번에 칸 영화제를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수상 받길 바랐냐면 정주리 감독하고 문수진 감독이 받기를 원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준호, 박찬욱, 송강호다. 그러면 이분들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발굴이 돼서 활약을 굉장히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의 3년 동안 신인 그런 제작자나 감독이나 작가들이 발굴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K-POP도 그 기간에 좀 그런 신생 가수들 같은 경우 좀 굉장히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 9년 동안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실은 위험 부담해서 새로운 그 창작자들을 발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9년의 후폭풍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수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고 그 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발빠르게 청년 작가들이나 제작자들을 발굴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문화정책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9년 네. 반 동안 이명박근혜가 했던 거는 뭐 명망가는 명망가들을 죽이고 새로 올라오는 인디 영화 이런 것들 다 지원금 끊었잖아요. 네.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대로 그냥 그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그래놓고 자기네들한테 충성하는 사람 줄 세워가지고 걔네들한테 몰아주기로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깐에서 여전히 봉준호, 박찬욱 이외에는 상 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K컨텐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더욱 어두워질 거다. 5년 동안 더 지옥 같을 거다. 그래서 5년 후에 K컨텐츠는 어떤 위상일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이 K컨텐츠의 전성기를 조금 그래도 이어가려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을 좀 가져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저 사람의 사상과 뭐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걸러야 된다 이런 말인데 빨리 버려야 합니다. 네. 특히 문화정책에서는. 그래서 자유롭게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도록 저는 일종의 그 뭐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한 샌드박스가 아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이 모래 놀이터 같은 네. 그런 창작 놀이터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안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열이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그 권력은 한쪽에 집중되고 있고 그 권력자가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하면서 온갖 먼지털이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 시스템 깨지 않는 한 한국 K-콘텐츠 미래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거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그 뭐 정치인들만의 피해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열심히 그렇게 그 야권 후보들 지지하며 다녔던 이종원 배우 뭐 이런 분들 당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한쪽에 지워주게 되면 모든 그 싹들이 다 그 사람 마음에 의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방선거도 패배했고 지금 다시 블랙리스트 시대가 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역시 성수마트와 김성수 커피가 필요하겠죠. 성수마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오고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그리고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빵준서 제품도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요. 무조건 무료 배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직접 만든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 찾아낸 바로 그 맛입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입에 딱 대면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밀도 있는 바디감이 함께 다가옵니다.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이 또 뒤에 이어지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은 원두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짜리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그리고 배송료는 3,300원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수마트와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은 저희 칸 영화제 이야기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걱정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